자, 이 시간에는 주택법의 마지막 파트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농지법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자, 468페이지 주택공급, 주택공급소 교란금지. 특히 주택공급소 교란금지는 중요해요. 저당권 설정되어 하나 있죠. 1번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주택공급이 다 옳은 거리 되어 있죠. 1번, 이 한국토지주동사, 이 한국토지주동사라든가 지방공사, 또 국가 지자체, 또 이자들이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근데 이 공적 주체가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이런 국가 지자체 공사, 이제 금방 그런 부동산 투자회사. 이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안을 만들어서 관할 시장수 구청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다. 또 봉인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신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내들이 아닌 자일 때만 바로 모집 승인을 받고 봉인서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고 받을 필요 없다. 2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죠. 그래서 대상이다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다. 4번에서 알아볼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누가 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장만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사 틀렸습니다. 4번은 맞죠? 그 다음에 5번. 이 사업체가 투기 과열 지역에서 건설 공급한 주택을 입주자로 선정한 뒤, 입주자로 선정한 뒤, 그 말을 지워버리고 이제 입주자로 선정한 뒤를 대신에 입주자로 선정한 뒤, 이거 대신에 주택으로 끝내버렸어요. 주택의 입주권, 즉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받는데요. 이때 전매는 돈 주고 판다, 매매, 똥자로 한다, 증여. 이거 안 되고요. 상속은 됩니다. 상속. 그래서 상속을 할수 없다 틀렸어요. 매매와 증여는 할수 없지만 상속은 가능하다는 거꼭 알아십시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문제 2번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주택공급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만 보겠습니다. 2번 중요한데,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자재. 마감자재가 뭐냐면 바닥재라든가 조명기구라든가 벽지라든가 그다음에 주방기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틀렸어요.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해야 되죠. 질이 같거나 더 좋은 걸 써야 되지, 질이 같거나 더 낮은 걸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하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을 읽어두세요. 사업체가 마감자재 목록표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지에 꼭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 3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된 공급취소 결함행위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라. 이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지 5가지를 꼭 암기해야 되죠. 그 5가지 증서지를 암기를 하셔야만이 문제가 나면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서지가 떠올라야 돼요. 뭐냐? 지역, 직장, 주택자본의 지, 주택사무소 사채 증서, 입주자 증서,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증서, 그 다음에 시장수 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인증서, 철거인증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이주 대책 대상 확인서, 이러한 증서지를 돈 주고 판다, 매매 하지 말라, 공짜로 준다, 증여하지 말라, 알선도 하지 말라, 알선한 광고도 하지 말라, 이거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과 저당 허용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 상속, 니은, 저당 되고, 디귿, 매매 안 되고, 리을, 증여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디귿, 니을이죠. 자, 그 다음에 해외상 문제로 갑니다. 예상 문제 보면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공공주택 사업자, 그것도 다줄 거예요. 공공주택 사업자 해가지고 이거죠. 국지공하고 아까 이네들이 출자를 50% 초과해서 만들었던 부동산 투자회사였죠. 이네들을 공공주택 사업자라고 그래. 이런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를 모집할 때 승인, 신고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자들이 아닌 자가 할 때만 모집 승인받고 신고한다. 그래서 1번.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그 말 중에. 그럴 때 입주자라는 것은 공동체 그 입주자란 말입니다. 그 모집할 때는 승인받아야 되고 봉에서 입주를 모집할 때는 신고한다고 하셔야 돼요. 2번 또 써놨죠? 2번 자세히 이제 금방 설명을 써놨으니까 잘 받으시고. 3번, 4번 꼭 읽어두시고. 5번 보겠는데, 시장수 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표시광고, 사본을 등을 사용 검사 있으나부터 몇 년간 보관했냐? 2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했던 그 입주자들이 좀 봅시다 라고 열람을 가면 공개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5년이 아니라 2년. 자, 2번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사용 검사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작년에 도입돼 가지고요. 작년 재작년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요. 1번에서 하고 2번만 잘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특히 2번 중요해요. 2번이면 사업처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주택 공급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시작 며칠 전까지 몇 회 이상 해야 되냐?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숫자를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3번. 이것은, 자, 이것도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 자,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 기간, 가로 안에 들어갈, 옳은 거 이런 것인데요. 이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것은 5년 동안 거주해야 돼요. 80% 이상 100% 미만인 것은 3년 동안 거주해야 되고, 공공택지 에어택스 건설 공급한 주택 경우는 바로 분양가격 인근 주택 매매가격 80% 미만인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2년 이렇게 직접 거주해야 되죠. 이 수치는 좀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475페이지 4번.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의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인데 틀린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1번을 가장 잘 알고 들어가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참고로 하면서 쭉 또 읽어보세요. 사업주는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해를 해서 안 되는가. 기간 중요합니다. 줄 겁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자부 경우 사업계 승인 신청일부터 밑에 줄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하신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이죠. 90일 틀렸죠. 그래서 그 기간을 꼭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아까 했던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봐도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질문들이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사용검사 매도 청구에서 3번 보겠습니다.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대면 얼마 미만일 때만 가능하냐? 5% 미만이죠. 10%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77페이지 6번. 자, 공급질서 교란 겁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읽어보시고, 3번도 읽어보시고, 4번 보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국토의 통장 또는 사업체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하여 증서지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와 거짓 부장함으로 증서지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그리고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을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었는데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반자가 많아도 바로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을 개정했어요. 하야 한다로. 그래, 걸리면 이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세요. 취소해야 한다, 지위를 무효로 해야 한다. 자, 5번. 이 국토교통자는 주택공급서 위반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해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을 분양 못 받게 만들 수 있냐? 10년. 숫자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빠른 속도 체크해보죠. 주택법령상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서지를 매매와 증여를 통해 양도 양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 매매해도 안 되고, 매매 동남이 증여해도 안 되고, 알선 동남이 알선해도 안 되고, 광고해서 안 된다. 이게 금지 행위죠.
이런 증서주의에 해당한 것이 1번, 3번, 4번, 5번 이게 전부니까 이 다섯, 네 가지를 철저하게 머리다 넣으시고 2번은 해당사항 아닙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전매 제한, 투기 과열주구 조정 대상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1번 주택을 전매행위 제한 틀린 건데 4번이 5번이 틀렸습니다. 뭐 나머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빠른 속도 지나가지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택지의 택지에서 건설 공포된 주택 소유자가 국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 취지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취지 동의를 받아야 전매할 수 있는 것이죠. 없이도가 틀렸어요. 나머지 통과하고요. 481페이지 2번 투기 과열주 지정 기준은 법 조문대로 세 번 나온 바 있으니까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잘 읽어두세요. 박스 안에 있는 것. 해설. 해설을 보셔서 꼭 깔끔하게 봐두세요. 문제 풀어보죠.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몇 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확률이 몇 대 몇을 초과하거나 구매 규모 이하의 주택의 청약 확률이 10대를 초과하면 투기 과열을 지정할 수 있냐? 2개월, 5대 1.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부터 몇 퍼센트 이상 감소하면 할 수 있냐? 30%.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2-1번은 여러분이 또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여러분들 봐두시고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투기 과열주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국토교통부는 시도별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이 정균 평균을 초과한 지역을 투기 과열주 지정할 수 있어요. 초과하면 주택 공급량이 많으니까 뭐 투기바람이 일어날 리 없죠. 이하일 때 발생하죠. 그래서 전국 평균 이하인 그래야 돼요. 지역을 투기 과열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2번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사가 틀렸습니다. 시도사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이 그래요. 3번 이 투기 과열주구 지정은 3년을 한다 틀렸습니다. 이 투기 과열주 지정 기간은 법에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투기 과열로 지정되면 그 지구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주택이 전매행위를 제한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주택 다 전매 매매 증인을 못한 게 아니고 분양권 주택을 공급신에서 주택 입자로 선정된 뒤 분양권만 전매에 제맞죠. 언제까지? 소유권 2등까지. 다만 5년 초과하면 5년 지나면 전매가 풀린다고 그랬죠. 5번은 맞습니다.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수 구청장은 조정 대상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했던 국장님한테 조정 지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문제 1번을 보겠는데 문제가 많죠? 자, 1번, 이 문제, 예상문제 1번은 좀 중요하니까 관심 있게 봐두십시오.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받고 전매를 허용받는 경우가 있죠. 전매 제한기간 중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8가지가 있는데 박스 안에 있는 8가지를 여러분 꼼꼼히 봐둔데 특히 1번, 박스 안에 바로 들어가서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시, 특별시도 시군으로 이사가 됩니다. 수도권을 갈 때는 안 되고요. 그게 중요하고요. 2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가 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인상, 치료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배우자한테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6번,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공매,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죠. 7번,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한 건 됩니다.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전매가 가능해요. 이런 8가지 사유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닌 것, 1번, 2번, 3번, 5번 답 아닌데 4번이 입주로 선정 취 주택 일부를 누구한테 증여하면 됩니까? 배우자죠. 직계배수한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예상문제 2번은 가볍게 풀어보시고
나올 가능성은 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487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청문대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함께 나올까 하는데요. 1번은 기출문제인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수립할 때는 주민에게 의견 듣고자 공람을 시킵니다. 공람기간은 14일.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30일 의견시. 이걸 물어봤습니다. 가볍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희망하니 통과해도 되고 3번 문제도 통과해도 되고 5번 문제를 보면 야 5번이라 490페이지 4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안 봐도 돼요. 참고로 보시고 안 봐도 돼요. 492페이지 예상 문제 이건 꼭 봐두셔야 됩니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 수립한 리모델링 계획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5년마다 수립은 10년 단위로 하는데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죠. 그래서 그게 틀렸고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493페이지 이건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잘 정리해야 돼요. 중요표 공동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과 관련된 동의비리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대로 바르게 나은 거예요. 이거 아까 했던 내용 있죠. 그래서 기억의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주택자 측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때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는 구분세 및 의결권은 75, 각 통은 50, 한 동만 할 때는 75 이런 것들. 입주자 대표 측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관리주체 사용자 입주자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답은 1번. 이 수치는 달달 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494페이지 예상 문제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공동택 리모델링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만 보겠습니다. 2번하고 3번만 좀 보십시오. 공동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자의 대지사용권도 증감이 있게 되냐? 아닙니다. 대지사용권하고 공용부는 변하지 않는 걸로 간주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증감 면적에 따라 비례하여 변하는 건 다 틀렸어요.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은 걸 본다 이렇게 돼요. 3번 공용 부분은 면적도 변하지 않은 걸 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토지 임대 분양택은 좀 중요하니까 봐두세요. 틀린 거. 1번 이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 뭐냐면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장자가 가지고 건축물 봉쇄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다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이죠. 소유 토지 소유권자하고 주택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때 토지 임대차 기간은 40년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 기간 또한 지상권이 설정으로 간주해서 임차인을 적극 보호해주죠. 주택 소유자 몇 퍼센트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우리 계약 갱신료 합시다라고 요구하면 40도 연장된가요? 75%죠. 그래서 50이 틀렸네요. 그리고 5번은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주택을 마무리 짓고 좀 쉬었다가 농지법 면제를 풀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